이 자리에 이교범 하남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먼저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장 이교범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방송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5만 하남시민 여러분과 하남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인구 15만에서 앞으로 4년 후 2016년이면 36만의 도시로 심창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하남시의 시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시민들께 청취자들께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 가을철 특히 10월이 되면 각 지역마다 지역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예. 하남시에도 뭐 축제가 이런 다니시냐고 상당히 바쁘셨겠습니다. 예, 요새 뭐 10월 달이라 바쁘죠. 예, 네. 많이 다니셨죠? 예, 그렇죠. 예, 예. 아,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시는데 임기가 벌써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절반이 넘었죠. 예. 예, 예. 이기범 시장께서는 6개 핵심 공약을 포함해서 43개 공약을 시민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공약 사업은 어느 정도 절반 이상 다 추진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는 민선 5개 출범과 함께 제시한 6개 핵심 공약을 포함한 43개 공약 중 예. 현재까지 58% 25건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예. 완료된 주요 사업으로는 하남 위례길 조성사업, 원수도 맞춤형 복지, 무한돌봄 복지센터 설치, 지역 아동센터, IPTV 공부반 설치, 또한 소외계층 학생 지원, 24시간 돌봄 보육시설 신설 확충,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장애인 콜택시 운영, 또한 베리멘트 설치 등을 완료했고요. 예. 더불어서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전국 최대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 조성 사업,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 사업, 공약 사업 및 지역 현안 1지구 주거단지, 하남 유니온 스퀘어 개발, 보험자리 주택 건설 사업, 덕풍 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 대형 주요 현안 사업도 한창 추진 중에 있고 사람의 전망도 사업의 전망도 매우 밝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사회 안정망 구축 사업 뭐 이런 데 이제 서민들을 네. 위한 사업들이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이 됐고 그렇죠. 나머지도 뭐 차근차근 진행이 다 되겠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네. 환경 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년 9월 달에 끝나고요. 유니온 스퀘어는 내년 3월 달에 착공이 되고 예. 하나하나 사업이 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43개 공약 사업이 모두 다 진행이 되는 거죠? 43개 공약 사업이 거의 네. 한 95%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이게 뭐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겠죠? 네, 이번에 그 우리 15만 시민과 함께 우리 6개월 공약자가 열심히 공약 사업을 추진을 해서 네. 우리 그동안 한국 매니지피드 실천본부 그래서 전국 지자체를 요번에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하남시가 43개 중에서 58%가 되어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약 완료 분야에서는 58%에서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SA 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 분야에서도 A 등급을 받는 등 민선 5기에 들어서 공약 이행 및 정부 5기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네,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약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건 중에서 거의 다 되지 않을까 예, 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그런 평가 받았을 텐데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국의 SAC 등급은 전국 228개 지자체가 있지만은 우리가 6번째 들어갔다는 말씀. 아, 그러세요? 시장님이 뭐 이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으신 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지 자치단체는 공약 사업을 네. 잘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또 힘든 거 아니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600여 공직자가 다 같이 시민과 함께 열심히 한 덕분에
이렇게 매니페이스 실천부부에서 에세이 등을 받았지 않겠냐. 예, 직원들이 좀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럼요. 직원들을 예. 믿고 하는 거죠. 예, 예, 예. 신뢰를 주니까 또 그만큼 보답이 오고 또 그게 바로 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예, 하고 있죠. 시장님께서 앞서 잠깐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 하남 유니온 스퀘어 사업에 좀 역량을 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유니온 스퀘어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니온 스퀘어가 이제 명품 아울렛 아, 유니온 예.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문수 도지사님하고 북경에 가서 유니온 스퀘어 MOA를 체결했습니다. 그 MOA 체결한 것은 삼성 신세계하고 예, 예. 미국에 있는 터프만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들어오는 건데 예. 여기에는 저 뭐가 들어가냐면 명품 빌리지, 쇼핑몰, 신세계 백화점, 수영장, 극장, 뭐 식당, 뭐 커피숍, 뭐 전시관의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러한 시설로 들어오는데 지금 땅이 3만 5천 평인데 아, 309억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연말 되면 700억이 더 들어오면 2천억이 들어오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12월 말까지 JD가 이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네.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은 내년 3월 달에 착공이 되는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땅이 3만 5천 평에다가 연건물이 15만 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남시에 고용창출 효과가 한 7천 명 이상. 고용자 7,000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죠? 이렇게 해서 내년 3월 달에 시작이 된다면 착공한다면은 2015년 3월 달 완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명품 아울렛이 들어서면은 뭐 지역이 뭐 발전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또 글로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또 지역 경제도 또 활성화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이 또 새로운 모델 창출이 되겠습니다. 네. 시내에서 서울시에서 뭐 위치적으로 좋고 아, 가깝고 예. 그러면 교통이 사통팔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은 하남시에도 자중자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거 하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랜드마크 되죠. 예, 예. 예, 예. 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역시 전국 지자체 중에서 뭐 모범 사례를 꼽힐 정도로 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제가 이것도 공약 사항으로 이제 했는데 아, 예. 2010년도에 이제 7월 1일부터 이렇게 취임식을 했잖아요. 예. 후반기에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상대로 무상급식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무상급식했고요. 그 다음 해 올해는 3월 달에 중학교 무상급식하고요. 예.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되면은 하남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친환경 서산에 있는 친환경 서천, 친환경 쌀 농산물을 배급해서 아주 좋은 식단을 만들어 학생이 점심을 먹게 되는데 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잘 되고 있고 제가 초등학교 전체를 다녀보고 예. 중학교 전체 다녀봤습니다. 아. 먹어도 보고 배식도 해보고 학부모 간대부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무상급식이 뭐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친환경 쌀이나 친환경 재료를 내서 식단을 만들어준다면은 하남시 무상급식 참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무상급식하고 그랬는데 뭐 재정 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하남시는 그런 문제는 우리 시는 재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하죠. 그래서 내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완료를 하랍니다. 예. 그래야 공약 딱 한 가지가 또 추가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네, 예.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어린이 지원관리센터는 예, 예. 이제 보육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기에는 이제 무상급식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제 올해 내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린이집에 식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심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식단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식단을 만들어주고 학생들한테 배급해주고 또 내일은 이렇게 해서 영양이 골고루 섭취될 수 있는 그러한 식단을 만들어서 급식관에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어린이집에다가 그 식단표 내려가면 그 식단표대로 보육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음식물 제공하는 게
원리 급식관리 지원 센터입니다. 이게 표준 식단을 만든다. 표준 식단이죠. 그러니 조그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이제 영양사를 둘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조리사만 두고 표준 식단제를 운영해서 소비자들이 네, 준비할 네, 수 있도록 이렇게 때려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그만 그 보육 어린이집은 네, 네.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표준 이 식단제를 만들고 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럼요. 이렇게 하면 어떤 성과를 얻게 됩니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한 겁니다. 네, 글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집마다 그 영양사를 다 고용하면 좋은데 네. 그렇지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 시에서는 그 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영양사 대신해서 식단을 만들어 주면은 네. 아, 어린이집도 좀 유익하게 되고 어린이도 또 영양이 있는 그런 밥을 좀 먹을 수 있고 네. 해서 좋은 것 같다. 어린이집들에서 상당히 부담을 덜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큰 유치원은 아니고요. 예, 예. 조금 유치원, 예. 그래서 44 어린이집을 이렇게 먹죠. 예. 앞서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남시가 사통팔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통의 네. 요충지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교통에 네.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네. 우선 하남시 하면은 이제 그 서울로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교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큰 지금 현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까도 네.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언제쯤이면 시민들이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제 하남 시민이 제일 염원하는 게 지하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꼭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5호선이 검단역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예. 확정이 돼서 지금은 2015년 초까지는 미사리 보험자주택까지는 들어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검단역까지 시청을 지나서 검단역까지 2018년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국회의원님 모시고 국회의원 장관님을 뵌 이유는 도시철도가 있고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철도로 추진이 된다면은 하남시 재정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4,02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간역철도로 좀 지정해 주면은 79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재정 자유도가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앞으로는 간역철도로 해주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까지가 검단산이고 2015년 1월까지가 미사리 보험자주택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제설 5호선만 연장이 돼서 개통이 되면은 큰 문제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하철이 또 뭐 추진하고 계신 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감북동이 있는데 예, 예. 미래 신도시가 있고 감북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감북동에 이제 가밀지구라고 있는데 가밀지구 그쪽에서 3호선이 이제 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결정된 건 아닌데요. 예. 이렇게 하남시는 아마 지하철이 3호선도 올 수가 있고 5호선이 확정됐고 이렇게 해서 지하철 세대가 열리게 되고 교통도 뭐 사통팔달 다 돼 있으니까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님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부상을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3호선이나 시장으로서 당연히 사업 문제 이런 네. 문제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셔야 많이 이렇게 예. 네. 이 버스와 관련해서도 이 차고지라든지 환승 시설 이거 확충하는 것 그것도 이제 현안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버스 교통 정책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시는 BRT가 있습니다. 예, 예. 광역버스 BRT인데 예. 하남시는 쉽게 얘기해서 전용 노선이 그렇죠. 전용 노선이요. 예, 광역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서 BRT 차고지 및 예. 환승 복합관리공사 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 11일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이제 완공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총 315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땅 대지 면적이 4,000평에다가 건폭이 3,500평 정도 되는 그러한 지하 1층, 지상 3층이 건립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그렇게 돼서 거기는 지하에는 시의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또한 BRT 버스가 들어가고 2층에는 우리가 그 교통정보센터 IT에서 상황실 거기다 만듭니다. 예. 거기다 만들어서 방범이라든지 재난, 환경 등 간내 CCTV 통합관제센터도 하고 BRT 차고지도 하고
두 가지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이 초호화 또 이 최신식의 어떤 예. 그 이 BRT 예. 환승시설이나 이런 그 차후시설이 되겠네요. 네, 그런 시설도 하고 방범교통 아까 말씀드린 방범까지도 통해서 재난 환경을 예. 해서 교통정보센터 기능의 IT 사무실 거기다 해서 예.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요즘 보면 각 지금 지자체마다 이제 몸살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주민 기피시설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내 집 앞은 안 된다 이른바 님비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이 하남시에서도 이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주민들과 어떻게 뭐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작할 적에는 주민들이 좀 미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됐는데 우리 그 부지에다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시설이 있었는데 냄새가 나고 악취 냄새가 나서 LH에서 2,730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24,200평인데 거기다가 들어가는 시설이 지하 27m입니다.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하수, 오수,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숙박장, 선별장 지하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내년 2월 달이면 저 다 이렇게 이렇게 복귀 다 덮는 거죠, 덮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이다가는 체육관 짓고요. 그다음 갈리동 우리가 이제 홍보형도 만들고 정교 최고 잘 돼 있으면서 제일 먼저 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테니스장 6면, 농구장,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 체육 시설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공원, 이렇게 이제 공원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전망타워가 있습니다. 전망타워가. 예. 수도권이 제일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05m입니다. 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m 올라갔는데, 그게 내년 10월 말이면 모든 게 완공이 돼서, 이게 전국에서 처음 짓는 우리 환경지원시설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타시군에서, 하남시로, 이렇게 이제 그렇죠. 공부용으로 만든 견학을 해서 체험대로 그렇죠 그렇게 예. 돼서 환경기초시설 및 그 공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하고 있지만은 제일 잘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처음에는 좀 반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지금은 저희들이 통장들, 생활지원들 여러분들을 견학을 시켜서 거기에 설명자 듣고 시설 현장도 견학해 보고 해서 시민들을 홍보를 했더니 지금은 시민 전체가 잘 됐다. 이것도 참 좋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이 하남시는 지리적 이점이고 교통의 중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같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그 친환경물류단지 이런 조성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이게 6대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가 친환경물류단지입니다. 예. 그래서 천연동, 교산동 쪽인데 얘는 중부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만남의 광장 상단부, 하단부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물류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민선 5기의 아까도 말씀드린 핵심 공약 사업인데 이 문제가 거기는 지식기반 시설, 산업용지, 물류 유통용지, 지원시설 용지, 주거용지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조 5천억에서 2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2016년도까지는 그린빌드도 해제되잖아요. 그렇죠. 그린빌드 해제하고 2017년까지는 이제 물량을 공급을 해야죠. 땅을 공급해서 그때 본격적으로 건축이 되면은 친환경 물류단지 사업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 어려운 건 있긴 있지만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진이 돼서 물류단지가 다 들었으면 하남시에는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게 지금 재정자료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물류단지 형성되고 주거단지가 더 들어오면 물류 그런 거에 들어오면 인센티브라 그럴까요? 아니면 재정자료도가 더 늘어나고 거기는 분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4통 8단이고 만남의 광장 주변이고 도로공사 협의를 해서 나들목 물류단지에서 바로 보여서 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게끔 뭐 협약이 됐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위치는 분양도 잘 될 것이고 재정자립도의 기여는
획기적인 물류 정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 하남시 하면은 그린벨트의 천국이고 그린벨트로 완전히 묶여 있다 이제 이래서 네. 전부 옥수수처럼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해도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시장님께서도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실 텐데 어느 정도 네. 좀 숨통이 트였다고 보십니까? 옛날에는 도시 전체 98.3%가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풀리고 하남시에서 현안 1부지, 2부지 사업 풀리고 그래서 그린벨트 70% 정도 내려왔습니다. 아, 예. 많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이 참 좋은데요. 앞으로 이제 그 물류단지 문제도 그린벨트 풀려면은 그렇죠. 우리가 용역을 줘서 또한 하나의 도시계심이 끝나서 또 경기도 도시계심이 가서 중앙도시계심까지 갔다 와 오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글쎄요. 이런 모든 문제가 원인이 되려면은 시장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물류단지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씩 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우선 그린벨트 먼저 그런 문제가 장님 그런 시장님 의지로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는 되시는 게 아니죠. 예, 중앙부처에서 잘 해주셔야 네. 그래야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시장님 어깨가 점점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각 지자체마다 무슨 올레길이다 둘레길이다 해서 뭐 자연과 호흡하는 그런 그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하남시에서는 위례길이라고 하는 명소가 있다고 네. 하는데 기왕에 오셨으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이제 제주도에는 뭐 올레길이고 예, 예. 지리산은 둘레길인데요. 예, 예. 이제는 하남의 위례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예. 위례길 오시려면 갖고 온데 서구시에 오려면 10분. 아, 그렇습니다. 멀면은 1시간도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해놓은 시설이 공약사항의 일부지만은 네 가지 곳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예. 첫째는 위례 사랑길. 또 그거 한 6km 되고요. 예. 위례 강변길 한 3시간 정도 되고요. 위례 역사길. 또 위례 둘레길은 한 9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 그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은 1년에 30만 명 정도가 오게 되는데 제일 획기적인 거는 하남시는 공기도 좋지만은 범단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강의 상류가 물이 흐르고 있죠. 그 지역에는 억새풀, 잉어, 산란기가 되면 물반 공간이라 고기가 70%고 물이 30%입니다. 그런 장관, 또한 남한산상을 쪽으로 그렇게 그 위례 둘레길을 본다면 사람들이 하늘에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정치를 즐기면서 간 코스가 위례길이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제일 좋은 호수가 아닐까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공부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요새 억새가 한참일 것 같은데 한참이죠. 예. 지금 이 코스는 그럼 네 개 중에 어느 코스에 해당이 됩니까? 그건 위례 강변길입니다. 강변길에, 강변길에 오른쪽에 물이 유유 흐르고 한강물이 왼쪽에는 억새팔이 굴라굴이었습니다. 굴라굴이고 코스모스가 장관이고 이런 시설 내에서 시민들이 뭐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둘레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위례길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수도권에서 하남시에 네 개 코스가 있지만은 여러 코스를 많이 올 곳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네 개 코스대로 더 늘리실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네 개 코스를 더 완전히 더 해보고 해서 그 다음에 검단서 쪽으로 한번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되는데 네. 이게 헌재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만씩 나오셨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더 이제 개발을 해서 하남시가 제주도 올레길이나 아니면 둘레길 지리산보다는 더 나은 둘레길, 위례길이 돼야 되겠다. 이 네 개 코스 중에서 시장님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다 다녔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곳은 어디? 우리 이제 이렇게 둘레길 사람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김선호 회장님을 주주해서 그분들이 매달 한 번씩 400명, 500명이 이번 달에는 강변길, 요번 길에는 요번 달에는 뭐 둘레길, 다음 달에는 역사길 네. 이렇게 해서 몇백 명이 다니다 보면은 홍보도 되고 또 거기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은 보완도 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은 많은 손님들이 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길마다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좀 특화된 테마형 네. 그 길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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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집어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군요. 네. 다 좋은 코스니까. 예. 나눌 말씀이 참 많은데 준비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끝으로 이 장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말씀 네,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시민중심의 웰빙 도시 청주 한남을 위해서 저와 600여 공직자는 시정을 행함에 있어 용의 눈물 그려놓은 것처럼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신중히 정책의 완성도와 행정 서비스를 높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청에 달려온 2년보다 앞으로의 2년은 더욱 가쁘게 벅찰 수 있겠지만은 15만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누구나 하남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이웃에게 배려와 따뜻함이 함께 공존하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하남시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청정 한남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이교범 한남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교범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